네, 안녕하세요. 보안프로젝트 조정원입니다. 오랜만에 또 실무자가 말하는 모이킹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번 주제는 제가 선정을 했는데, 보안 취약점은 또 어떻게 발생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몇개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보안 취약점이라는 것이 발생하는 지점들, 어떻게 찾는 것들은 기술적으로 또 풀어야겠죠. 입력과 검증이 거의 대부분이겠고요. 그런 발생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기술적으로 이렇게 풀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보안 취약점이 어느 지점부터 시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선 이제 보안 취약점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우리는 뭐 최신 보안, 최신 패치, 미패치를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보안 취약점을 미패치가 발생하는 부분들에서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격자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면은 제일 먼저 공격자 입장은 이런 버전 정보들을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버전 정보를 먼저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버전 정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제 공격 코드를 찾는데 굉장히 수월해진다는 거죠. 만약 버전 정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만약 이거를 공격 코드를 찾으려면은 굉장히 어려움이 발생을 합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술적인 것들로 이제 뭐 설명하기보다는 잠깐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공격 코드를 찾을 때는 exploitDB라는 사이트에서 많이 찾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말고도 원데이 취약점이나 아니면 실제 제로데이 취약점이 발생하고 난 뒤에 며칠 동안은 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클로즈된 사이트들, 그런 데에서도 보통 많이 찾게 되는 것이고요. 깃허브나 그런 데서 올라오긴 합니다. 근데 제일 많이 그나마 찾는 부분들, 공개되어 있는 공격 코드를 찾는 부분들은 exploitDB라는 사이트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만약 어떤 거를 찾을까요? 만약 톰캣이라는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을 때 이렇게 톰캣이라고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치를 하면은 톰캣이라는 취약점도 이제까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현재 보면 2017년도 작년 기준으로도 이제 취약점들이 일부 노출이 됐고요. 그다음에 통계 9점대 버전하고 그다음 8점대 버전 그 사이에서 발생하는 그런 취약점들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만약 버전 정보를 본다, 이게 통계시라고 했을 때 우리가 명확하게 아 5.5대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5.5라는 버전 정보까지 우리가 검색을 해서 범죄자든 아니면 모이킹하던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요 안에서 요네개 안에서 이제 우리가 공격 코드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정도 대충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만약 버전 정보가 노출이 되지 않으면은 공격자 입장에서는 아까 저들이 검색을 했던 그 많은, 통캐 5.5가 아니고 통캐시라고 검색했던 그 많은 검색 공격 코드를 내가 이거를 다 적용을 해야 할지 아닐지에 대해서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요거를 다 공격 코드를 이렇게 만약 그 서버 대상으로 공격 코드를 진행을 하면은 굉장히 무의미한 공격이 발생할 수도 있고, 괜시리 이렇게 로그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차단이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버전 정보가 노출이 됐냐 안 됐냐라는 것은 사실 모이해킹할 때이 버전 정보 노출하는 것은 로우한 수준으로 굉장히 작게 보고 있는데, 사실 공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제 버전 정보가 이제 최신 보안 미패치가 되어 있는 버전 정보를 현재 사용하고 있다, 그렇다면은 바로 이제 보안 취약점이 바로 노출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버전 정보를 최대한 숨기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버전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방법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엔맵을 통해서, 포트 스캔을 통해서 버전 정보를 같이 확인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특정한 이제 취약점 분석 도구들 중에서도 이런 버전 정보들이 다양한 페이지나 아니면 다양한 서버 리스판스 값으로 노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런 도구들은 워낙 많기 때문에 최대한 보안 담당자 입장에서는 서버 설정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노출이 될수 없도록 막아야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현재 그 비즈니스상 만약 영향이 있지 않으면은 최대한 보안을 빨리 패치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자 입장에서는 제일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버전 정보를 통해서 그리고 최신 보안 밑패치를 통해서 보안 취약점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잠시만요. 컨트롤이 미흡했네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포트에 대해서 열려 있을 때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너희들이 모이킹을 할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은 그 서버에 어떤 포트들이 있는가. 바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출입구죠. 예, 서비스에 대한 출입구인데 그런 포트들이 어떻게 열려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불필요한 포트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서비스로 꼭 필요한 것들이 아닌 것들, 이런 것들이 열려 있을 수가 있거든요. 분명히 서버에서는 그 서비스가 동작은 되고 있어야지만은, 동작이 되어 있어야지만,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 방화벽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외부에서 어떤 포트들이 외부에서 접근할 수 있는, 이 방화벽이라고 했을 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포트들이 허용이 되어 있으면 그쪽으로 많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침해사고 분석을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어떤 페이지들을 어떤 와스들을 설치를 하고 난 뒤에 어떤 관리자 페이지가 어떤 특정 포트들 뭐8080 같은 경우나 아니면 8888 이런 포트로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방화벽 정책에 의해서 만약 이렇게 글로벌하게 오픈이 되어 있다 그랬을 때 보통 침해사고가 그쪽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단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포트 점검이라는 것이 보안 활동으로 해가지고 정기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보통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뭐 1년에 한 번, 이제 두번 정도 이렇게 점검을 하게 되는데 또 다른 이렇게 고객사 쪽에서도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다거나 아니면 모이킹 인력들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침해 사고 이제 관제하시는 분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포트 점검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포트 점검을 하는 경우도 좋은 생각이고 이제까지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들이 좋지만은 지금은 이제 쇼단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실질적으로 포트들이 열려 있는지 안 열린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이제 확인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쇼단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도 많이 이제 계속 이제 공개를 하고 있고 제가 제 블로그 앞에서 이야기를 했지만은 제 블로그에서도 쇼단에 관한 것들 내용들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는지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포토 스캔 같은 경우에 저도 뭐 이렇게 점검을 할때 사실 그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포토 스캔을 많이 하진 않고요. 쇼단 API를 이용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날짜에 그 포토들이 닫혀 있는지 열려 있었는지 언제부터 열려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런 정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쇼단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이제 통계를 내서 보통 보고서에 이제 적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포트들이 통해 가지고 침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다는 거 제가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포트 스캔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모이킹 하는 과정에서 보통 이제 시작할 때만 이제 포트 스캔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대상이 들어와서 서버 그 대상을 받고 도메인 정보에 통해 가지고 아니면 IP 대역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포트 점검을 하게 되는데 딱한번 하고 난 뒤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 포트 점검이라는 것은 모이킹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시간이 만약 된다면은 이게 시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모이킹 하는 일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 또 어느 정도 이제 부가적으로 시간을 더 받았다. 그러면은 포토스캔은 두세 번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모이킹 하는 이 기간 일정 동안에 개발자분들이 이렇게 개발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특정한 포토들이 잠깐 열렸다가 또 닫히는 경우들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경우의 수는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이킹이라는 것 자체가 원래 이제 범죄자 입장에서 저희들이 시나리오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포트가 어느 순간 임시적으로 열렸다가 거기에 대해서 침해 사고 발생하는 거에 대해서도 이것도 하나의 침투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여유가 있으면은 두세 번 정도 해도 좋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이킹 관점에서는 그런 식으로 보안 취약점들을 찾아내곤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서브 도메인입니다. 서브 도메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앞쪽에 우리가 test.com이라고 하면은 앞에 이제 별표로 되어 있는 요 부분들이죠. 모든 도메인들, 그러니까 메인 그 도메인 이외에 다른 이제 도메인들, 다양한 도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브 도메인들을 찾아내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칼리눅스에서도 다양한 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메인을 찾는 그러한 서치 DNS 정보들을 하는 서치 DNS 그러한 도메인들도 있습니다. 분명히요. 그래서 서치 DNS를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어떤 도메인 정보들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 서브 도메인 정보들, 그 다음에 쇼단, 아까 이야기했던 쇼단에서도 서브 도메인들을 찾거나 아니면은 이제 구글 검색 서비스를 통해서도 서브 도메인들이 뭐가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찾아낸 건데 위하고 똑같아요. 어차피 요것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침해 사고가 발생을 하는 거지만은 우리가 서브 도메인이라는 것들이 관리자들이 제대로 관리가 잘될 거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오산이죠. 그래서 분명히 도메인 관리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뭐 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사용하지 않거나 이게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 완전히 클로즈가 된 것이 아니고 만약 저희들이 만약 리크루트라는 것들을 사용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이제 그 신입들 정기적으로 이제 구인 광고를 할때 리크루트 점뭐뭐 테스트.닷컴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리크루트라는 정보들을 이제 더 이상 웹에서 받지 않고 이메일로 받겠다 그러면 사용하지 않는 거거든요. 분명히 요거는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용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만약 서비스를 더 이상 안 한다 그러면은 요것들을 이제 중단을 해야겠죠. 예, 중단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살아서 만약 움직이는데 페이지 같은 거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냥 임시 페이지만 올려놨어도 그 임시 페이지 안에서 어떤 변수들이 발생할지는 모르고 어떤 취약점들이 발생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서브 도메인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지금은 완전히 클로즈는 되지 않았지만 요거는 사용하지 않는 도메인이다 하면은 특별하게 관리를 모니터링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정말로 중지를 한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주는 식으로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킹 할 때도 이런 서브 도메인, 이게 우리가 대외적인 서비스로 굉장히 그 메인 도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해요. 왜냐면 모이킹 할 때도 메인 도메인을 기준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공격자 입장에서도 메인 도메인 기준으로 굉장히 침투를 많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메인 도메인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모니터링을 많이 되는데 서브 도메인이 관제 모니터링 위에 밖으로 나갈 수도 있거든요. 이건 사실 IP 대역이 뭐 일정치가 않을 수가 있잖아요. 이건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모니터링 밖으로 범위로 나가버리면은 사실 이게 공격이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이것들조차도 확인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꼭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모이킹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벤더사들에 대한 기본 페이지들이 존재했을 때 보안 취약점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벤더사라는 것은 이제 뭐웹 와스 쪽에 대해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벤더사 관련된 것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금융권 같은 경우는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금융권들 가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프로그램들, 통화 프로그램들을 설치하라고 되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솔루션들이 이제 설치가 되는데 거기 하나하나마다 기본 페이지들이 존재하는 경우도 거의 대부분입니다. 이게 테스트 페이지가 있을 수가 있거나 이그잼플 페이지들, 테스트 페이지들 아니면은 뭔가 이제 불필요한 파일들을 올라가는 그러한 페이지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게시판, 우리들이 많이 사용하는 특히 게시판 같은 경우에는 기본 페이지들도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지금은 이 취약점이 많이 발생하는데 FCK 에디터라고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실이요. 그러면은 FCK 에디터를 찾아보시면은 예전에 나왔던 그런 취약점 중에 하나였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업로드가 되는 어떤 페이지들이 존재가 됐었어요.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이냐면은 지금 현재 보면은 경로가 지금 현재 안 나와 있는 것 같네요. 그렇죠? 예, 요거는 경로가 그냥 바이패스하는 그런 것들이고 어디 갔다요?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 한번 찾아보시면은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관리자 그
테스트 페이지. 예, 이게 파일 매니저에 이런 테스트 페이지가 예전에 이제 존재가 했었습니다. 보통 게시판 같은데 이런 테스트 페이지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벤더사들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어떤 특정한 솔루션 벤더사 같은 경우에도 이런 기본 페이지들 있습니다. 이게 테스트하는 그런 공간들이죠. 그래서 요 FCK 에디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웹쉘이 올라가서 시스템에 침투됐던 그런 사례였었고요. 어떤 특정한 벤더사 같은 경우는 중요한 어떤 쿼리문 같은 거나 그런 것들, 데이터베이스 커넥션 정보들이 아예 밖에 기본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기본 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또 침해가 이제 발생을 하거나 보안 취약점들이 이제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기본 페이지, 벤더사들이 설치가 되면은 이런 기본 페이지들이 외부에 노출되는지, 혹은 이제 관리자 페이지, 특히 통켓이나 그런 관리자 페이지에 대해서도 노출이 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네 가지의 경우 제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이야기했는데, 요네 가지 쪽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보안 취약점들은 이런 거에 대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어떤 기술적인 것들은 여러분들이 많은 사례를 통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꼭 이런 관점들, 예, 확인하셔 가지고 학습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